안녕하세요. 팔레온 고문정리 판변TV의 박관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10월 1일자 팔레온 고민사 승진 부정시험과 부당이득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8월 19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7-292-718 판결입니다. 사건은 부당이득 사건이고요. 원고는 농어촌공사고 피고는 승진시험 부정행위자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의 직원이었어요. 근데 이제 피고의 승진시험을 보게 되는데 이 승진시험은 외부 업체한테 의뢰를 해서 실시합니다. 그런데 이 피고들이 외부 업체로부터 문제 답을 제공받았고 금품을 제공했어요. 대가를 지급했어요. 이게 나중에 이제 밝혀진 거죠. 그러니까 농어촌 공사에서 피고들에 대한 승진을 발령을 모두 취소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승진으로 인한 그 임금 더 받은 거 이거 다 부당이득인가 돌려놔라라고 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한 거예요. 이게 이 사건 소송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 이제 그 농어촌공사의 그 급여표에 보면 연봉제 규정에 기본연금의 승진에 따른 표준가상금, 승진가상금을 더해서 지급했고 이 표준가상금은 직급별 연차별 정액 또는 비율 정액으로 가산했었어요. 그래서 원고는 직위에 따라서 직무금을 차등을 지급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부당이득이라고 해서 이제 과연 할 거냐? 그러면 이렇게 승진이 무효면 그로 인한 임금 상승도 무효냐? 부당이득이 되는 거냐?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대법원은 뭐라 하냐면, 그러니까 원심은 이렇게 했어요. 원심은 일한 거의 대가이기 때문에 부당이득은 아니다라고 해서 원고 패소를 했는데 대법원은 뭐라 하냐면, 원칙적으로 승진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수행하는 업무의 차이가 있고, 여기입니다. 수행하는 업무의 차이. 그에 따른 대가로 임금이 지급됐다면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이득이 있다고 볼 수 없어서 부당이득이 아니다. 그러나 승진 전과 견주어 실질적 차이가 없다면 단지 직급의 상승만으로 이루어진 임금 상승 부분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돼야 된다. 이렇게 내보입니다. 이게 핵심이 이겁니다. 승진에 따른 업무 수행의 실질적 차이가 있으면 반환할 필요가 없고 승진에 따른 업무 수행의 실질 차이가 없으면 반환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대법원이 파기한 거는 원심은 승진에 따른 업무 수행의 실질적 차이가 있는지 평가하지 않고 원고 청구 기각을 했기 때문에 심리를 다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승진 시험의 경우에는 직급을 상향하면서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뭐 어떤 직책에서 뭐 팀장이 된다거나 부장이 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근무가 달라지는데 부원이나 팀원으로서 일은 동일하고 같은 자리에 앉아서 그대로 일을 하고 있는데 오늘 내가 4급에서 3급으로 승진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그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발령에서 3급에서 다시 부장으로 가든 팀장으로 가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따라서 이 사건을 직급 상향 후 다른 업무를 담당했는지 아니면 똑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요거에 따라서 부당이득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고 그런데 다만 이 실질적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의 판단은 원고가 입증해야 돼요. 왜냐하면 부당이득이 있었는지를 원고가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원고가 이걸 피고별로 업무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입증을 해서 차이가 있다고 하면 이제 청구가 안 되고 차이가 없다고 하면 이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요 사건은 그 좀 특이하고 재미있고 뭐 이런 경우가 자주 있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승진이 발령이 취소됐을 때 그에 따른 임금은 어떻게 할 거냐? 대법원은 업무의 실질적 업무의 차이가 있는지 요것이 핵심이다. 요 정도만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